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올리며 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단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던 토마스 아퀸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크게 들려오는 밖의 소리보다 영혼에 들려오는 진리의 속삭임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두움과 또 빛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죄, 어리석음 또 죄로 인해서 극악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처음 1절에 재앙이로다.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포도주와 무화과는 바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러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악의 관행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결탁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또 힘 있는 권세자들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결탁해서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패악한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표현되기를 강한 선한 자, 정직한 자가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 아무리 선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몸에 가시가 돋은 사람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4절의 말씀이죠. 그때 영적인 파수꾼들의 날에 바로 형벌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때는 너희들이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해 말고 또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때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미가 선지자가 이 당시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 곧 원수가 될 것이다.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둠, 그런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시대 속에 있지만 나는 또한 빛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바라볼 것이다 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8절에 보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어둠 속의 빛줄기, 어둠 속의 작은 빛줄기 하나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줄기 하나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 방향과 내가 서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러러 볼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구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광명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닥쳤을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직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은 우리 4장 1절 초반부에 보면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4절 초반부 1절 이하에 있었던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또한 그 속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악행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둠 속에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광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로 여호와 남아있는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비록 천민의 정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천한 그런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미가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그 시대를 흔들었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끼쳤던 능력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상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광명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간절히 소망했을 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용했듯이 우리들도 시대가 어둡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갈 바를 모를 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광명의 빛줄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미가 선지자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됐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또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퀸퍼스의 그 말대로 세상의 큰 소리를 밖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흔들림이 있었던 세상의 어떤 요란함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광명인 그 자리에 공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언약의 말씀 또 우리의 빛이 되신 오히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미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